그냥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딸인데? 예, 그렇죠. 여자친구야, 부모님은 인사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같이 동거해서 잠자리를 하다가는 보고 싶지 않다는 게 남자들의 일반적 생각이잖아요. 이건 문화적 차이가 큰것 같아요. 예. 예. 엄마 한국 계신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내 남자친구 엄마 맞는 거. 왜냐면 나 앞에서 남자친구 진짜 무뚝뚝한데 엄마 앞에서는 다른 사람 같아. 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진짜 짜증나는데 하지만 우리 엄마 그거 진짜 잘 이용해요. 왜냐면 엄마 한국 문화도 아니까. 그래서 내 남자친구 진짜 잘 이용해. 뭐 전화해서 뭐 허리 아픈데 혹시 뭐 태워줄 수 있어 이렇게 하. 그래서 남자 야, 안 해도 되는데 남자 아니 해야 돼요. 시어머니 있잖아 시어머니 뭐,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나한테 잘해줬잖아. 맨날 아무튼 그런 BS. 경우 있어요. 나한테 질투하는 거. 그래서 엄마 아니 처가에 잘하고 싶어하는 남자들 네.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예. 아니 저만 해도 처갓집에 잘하고 싶어요. 네. 하지만 네. 우리 엄마 알고 있어요. 그래 외국 문화 아니에요. 원래 딸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부모님보다. 그래서 엄마 그거 잘 이용해. 뭐 전화해서 미래 장모님한테 한 말씀 해보세요. 장모님 예. 따님 주석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근데 어디 계세요? 포크킨을 한 분을 뽑아주신다면 정차 씨, 체리나 씨, 체리나 씨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못 알아본 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순발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아무튼 기가 막히게 재밌는 얘기를 하신 체리나 씨에게는 글로벌 로밍 통화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저희 미녀들의 스타를 사랑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대는 모르죠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 줄 모르죠 하늘나라에서 슬픈 만남으로 내가